옛날에는 이런 병이 없었는데 요즘은 이런 병이 많습니다. 젊은 여성들에게 많은데 병명이 뭐냐면 아노렉시아 너보사라는 병인데 한국말 하면 거식증이라는 병입니다. 음식을 거부해요. 왜 거부하냐 하면 지금 음식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환자는 이렇게 말랐어요. 뼈하고 가죽밖에 안 남았어. 그런데 이런 여성들은, 이런 환자들은 자꾸 이렇게 거울 앞에 잘 서요. 왜? 자기가 얼마나 살이 쪘나고 보려고. 근데 원래 자기 모습은 이건데 이렇게 완전히 뼈하고 가죽밖에 안 남은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거울 앞에 서서 보면 이렇게 보인다고, 살쪄 보인다고. 그래서 안 먹는 거예요. 참 인간은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기의 진실된 모습을 내 자신이 보지 못하고 어떤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자기보다 훨씬 자기를 훌륭하게 이쁘게 보는 사람도 있냐면 이런 사람은 뭐예요? 왜 이렇게 볼까요? 왜 이 여자가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만큼 성형수술이 이렇게 유행하는 나라는 없어요. 그래서 이 젊은 여성들 중에 성형 중독된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참 이뻐. 그 정도면 뭐예요? 이쁜 얼굴이야. 근데 자기들이 볼 때는 안 이뻐. 고칠 데가 많아. 우리 옆에서 보면 참 이쁜 얼굴이다. 그런데 안 이뻐. 그러니까 자기가 이쁜데도 이쁜 줄을 모르고 자꾸 고칠 때만 보여. 이제 이런 여성은 자기가 살찌지도 않았는데 살찐 걸로 보여. 자, 이쁘도 안 이쁘게 보이고 살 안 쪘는데도 어떻게 살찌게 보이고. 이거 왜 그럴까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에게 이제 친구들이 가가지고 야, 너 밥 좀 먹어야지. 너 너무 말랐단 말이야. 그러면 이 여자는 내가 뭘 말라. 그래서 친구들이 체중계를 가져왔어요. 너 한번 체중을 한번 달아봐 실제로. 그래서 턱 달아보니까 38kg밖에 안 돼. 그러면 이 여자가 뭐라 그러게? 요즘 체중계, 이 체중계는 고장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들이 이제 가까운 문방구에 가가지고 체중계 신품을 사가지고 박스에서 신품을 꺼냈어.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체중을 한번 재봐라. 이건 신품이다. 그 재보니까 또 38kg 나와. 그럼 이 여자가 뭐라 그러게? 요즘 체중계 믿을 수가 없대. 아시겠죠? 못 말리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현실 감각이 없어져 버렸어. 현실을 있는 그대로
올바로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고, 왜 충분히 이쁜 얼굴인데도 왜 그렇게 고칠 때가 많아 보일까? 그래서 실제로 알바를 열심히 해가지고 돈이 좀 그래서 이제 허리를 졸라매고 라면만 먹고 돈을 모아가지고 어디로 가요? 성형외과 가요. 성형외과 가다가 돈 다 갖다 줘. 그러면 그 고치면 또 다른 데 고쳐야 되고. 왜 이래요? 왜? 그런 여자들이 가진 그 가치관. 무엇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이 가치관이 문제가 돼서 그래요. 지 가치관이란 것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 각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뭐예요? 생명. 그렇죠. 생기죠. 생기가 있어야 우리가 살아가고, 그 생기가 바로 힘이고, 그건 영적 에너지고, 그 힘은 진선미 속에 있고, 무조건적 사랑 속에 있는. 그 이상 중요한 것은 없다. 그게 없으면 유전자는 다 꺼지고, 내 건강도 잃어버리고, 예, 병도 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울해지고, 예, 생기 이상, 어떻게. 뭐가 더 중요해요? 근데 이런, 그런 성형에 중독된 그런 여성들이나, 이런 여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어요? 외모. 그래서 우리 흔히 외모 지상주의라고 부르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정말, 정말 이 겉모양, 외모,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 아시겠죠? 그래서 이 외모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여자에게는 아마 옛날에 이렇게 고등학교 댕기고 그랬을 때는 참 날씬한 몸매가 아주 좋아서 옆에 친구들이 너 몸매가 너무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는 몸매가 좋아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좋아한다, 사랑. 그래서 이 몸매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몸매가 망가졌다 하면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른 사람들의 관심이 너무 중요해. 예. 그래서 몸매를 유지해야 돼. 그래서 몸매가 망가지면 큰 문제야. 그래서 살찌면 살찌는 것이 너무너무 두려워. 자, 성형 중독 여성은 뭐예요? 얼굴이 이뻐야 돼. 그렇죠? 예. 이게 얼굴이 안 이뻐지면 큰 문제야. 자기의 존재는 없어져. 예. 그렇게 되면 두려우면, 여러분. 자, 우리에게는 그 사랑, 생명, 진선미가 가장 중요해야 되는데, 이 악령들은 어떻게 그 가치관을 변질시켜버려요. 생명보다는 돈이 더 중요하고, 또 외모가, 몸매가 중요하고, 얼굴이 이뻐야 되고,
이래서 각 사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생명 아닌 다른 것이 가장 중요해지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자기의 가치관을 생명을 떠난, 즉 하나님을 떠난 그런 하나님이 아닌 그런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잘못된 가치관을 넣어주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런 잘못된 가치관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넣어주는 것은 그게 거짓의 영, 악령이죠. 그래서 악령은 이렇게 우리들의 가치관을 흐려놓는, 잘못된 가치관을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가치관을 잘못,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몸매야. 그러면 몸매가 망가질까봐 뭐예요? 두려워지는 거야. 그래서 그것도 누가 속삭이는 거예요? 악령이 속삭이는 거. 몸매가 너에게 가장 중요하니까 몸매를 조심해. 몸매를 잘 유지해. 그러면 먹는 게 겁나요, 안 겁나요? 그래서 뭘 맛있게 먹다가도 몸매 살쪄. 그래서 먹다가 또 뭐야? 안 먹을래. 이제 이렇게. 또 잠깐 너무 배가 고파서 너무 맛있어서 와장창 먹고 나서 아니 먹었네. 살찌는데 이 큰일이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뭔가 토해야 돼. 이래 가지고 그 몸매 때문에 영양 실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영양 실조가 되어도 그게 안 보이는 거야. 왜?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그래서 첫째 가치관에 그 가치관이 잘못되게 하고 악령은 그 다음에 두렵게 만들어요. 두렵게 만들면 이 이성적 판단이 흐려지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 눈으로 이렇게 거울을 볼 때 내가 너무 살이 쪘어. 그리고 체중계 같은 거를 안 믿어. 그러니까 사고방식이 완전히 비과학적으로. 그래서 두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두려움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두려운 사람들은 밤길을 가다가, 자꾸 귀신이 많이 나타나요. 저 앞에서 있는 나무도 귀신처럼 보여. 가까이 가보면 남은데. 그래서 이 두려움으로 사람의 합리적 사고방식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려움이 많은 분들은, 예를 들어서 암 환자가 됐다. 그런데 강의를 열심히 들어요. 듣고 다 지식적으로는 이해를 해. 이해를 하지만 계속 두려워. 그렇죠. 그리고 방금 우리 말. 이제는 이제는 진짜 별거 아니네. 문제 없네. 라는 그런 확신이 탁 들어가지고 확신이 들고, 그렇구나. 그럴 때 그 생기를 받는 건데. 그래서 유전자 켜져서 회복이 되는 건데. 박사님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론적으로는, 지식적으로는 너무나 확실히 맞는 말이야. 그런데 내 마음 속에
확신이 서지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뭐예요? 이런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악령이 확신을 가지지 못하도록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뭐가 없어져야 돼요? 두려움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두렵다고 할 때도 이성적인 판단력이 마비가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또 이성적 판단력이 마비가 될 경우가 어떤 경우예요? 분노했을 때, 증오, 너무너무 미워, 너무너무 화가 나, 뚜껑이 열려. 그러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악령은 결국은 두렵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그 가장 출발점이 뭐예요? 뭐를 변질시켜요? 가치관. 그렇죠? 가치관을 변질시켜가지고, 이제 두렵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화가 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그렇게 되면 생각에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고, 그 생각 자체가 뭐예요? 합리성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강의 때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생기다. 여러분의 유전자가 꺼진 유전자 켜지고 망가진 변질된 유전자가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어야 된다. 그것에 가장 필요한 것은 생기이고 그 생기가 유전자에 제대로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본 여건만 있으면 된다. 그거밖에는 필요한 게 없다. 그러면 그거 이해했어? 이해했어요. 완전히 동의했어? 박수도 쳤어? 쳤는데 또 뭐예요? 예를 들어서 커피 관장이 어떻습니까? 또 뭐예요? 강아지 구충제는 어떻습니까? 다 동의해놓고 무엇에 동의를 했다고? 생기와 뭐예요? 기본 여건만 있으면 된다고 제가 수십 번을 강조하고 수십 번을 동의해놓고도 여러분 강아지 구충제는 그 벌써 옛날 얘기예요. 벌써 끝났어. 그런 거는 수도 없이 옛날에 많았어. 뭐 영지버섯부터 시작해서 상황버섯에다가 개똥 쑥에다가 뭐 효소에다가 뭐 이런 거 뭐 수도 없죠. 예. 그런데 수도 없는데 그 숲 속에 들어가서 길을 잃어버린다 이 말이야. 돈만 뒤집다 쓰고. 얼마나 간단하게 정리가 됐어요. 생기와 뭐예요? 기본 약간. 하면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강아지 구충제도 그게 한 2년 전에 유행했어요. 저도 까맣게 잊어버렸는데 오늘 처음 들어봤어. 오래간만에. 네. 그래서 자 생기와 기본 여건만 있으면 된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리고 동의도 했고, 그렇게 되면, 그런 질문은 하나? 많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의문점이 싹 없어지도록, 여러분이 이 뉴 스타트의 진리, 그 이론을 정말 확실하게, 여러분이 만나는 앞으로 만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도와주기 위하여 정말 뉴 스타트를 잘 설명할 수 있을 만큼, 내가 그 뉴 스타트의 그 진리를 내 걸로 만들어야 돼. 내 자신의 피와 살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 다 이 두려움의 문제예요. 두려워지면 그처럼 뭐 체중계는 요즘 체중계는 믿을 수 없다든가 뭐 이런 완전히 자기의 그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런 현상을 뭐라 그래요? 쉬었다 그래요. 쉬었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러면 이런 현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돼야 돼요? 지금 이 여성은 그 잘못된 그 몸매 지상주의, S라인 지상주의에서 해방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 몸매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발견해야 돼. 그렇죠. 이상구는 한때 벤츠 지상주의였다. 드디어 벤츠보다 더 뭐예요? 가치 있는 것, 더 중요한 것. 그거를 찾아야 돼요. 그 가치관을 바로 잡지 못하면 참 일평생 정말 한심한 삶을 살게 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여자가 이 뼈와 가죽밖에 안 남은 여자가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저렇게 살찌게 보이는 이유는 뭐예요? 분명히 거울에는 뼈하고 가죽밖에 없는 자기의 모습이 비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뚱뚱하게 보인다니까. 그건 뭐냐? 어디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뇌 이제 뇌 소위 그 인식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다. 있는 그대로 인식을 할 수가 없어. 그 잘못된 인식을 하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뇌 작동에 문제가 생겼다면. 뇌 작동이란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뇌파예요. 자, 심장의 작동은 뭘로 나타나요? 심전도로 나타납니다. 그 심장이, 예를 들어서, 이제 부정맥이 생겼다. 그러면 그 심전도를 딱 찍어보면 부정맥이 나타나. 그러니까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진실대로 볼 수 없는 이유는 뇌파에 혼란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뇌파를 혼란시킬 수 있는 존재는 뭐예요? 그것도 악령이에요. 그래서 알고 보면 우리는 철저히 영과의 싸우고, 영과 싸워야 될 존재야. 악령과 싸워야 될 존재. 자, 이상구가 내가 변해보려고 우차. 단단히 각오를 하고, 거울을 보고,
웃으려고 했을 때, 예. 아무도 나보고 비웃지 않는데, 내 귀에는 비웃음 소리가 뭐예요? 들린 거예요. 그것은 악령이 나를 포기하게 만들려고. 내가 변하는 것을 못 변하게 하려고. 내 뇌파를, 강력한 악령을, 악령의 그 에너지로 내 뇌파를 이렇게 만들면, 그게 실제 소리는 없는데 그런 소리가 뭐예요? 들리게 돼 있어요. 실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환상이 보일 수도 있고, 예. 그래서 환청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악령은 여러 가지로 이 뇌파를 여러 가지 형태로 변동시켜가지고, 우리의 그, 의식을 흐려가지고, 이런 현상까지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악령의 지배로부터 이 여성이 구원을 받아야 돼. 이 여성은 자기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가 없어.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있어. 그래서 계속 그래야 밥을 안 먹죠. 밥을 안 먹어야 영양실조가 돼서 죽지. 그래서 악령은 사람들을 이렇게 사망으로, 죽음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이 처하여 있는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이 잘못되고 뭐 이래 쌓지만은, 다 알고 보면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것이 다 악령들이 너희를 가지고 노는 거다. 악령들이 너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악령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거, 독립되는 거, 이것이 중요하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독립이 되게, 해방되게 돼 있어요? 자, 악령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쫓아낼 수가 없어요. 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금을 이제 사기를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그랬을 때 그것도 악령이 그 친구에게 나쁜 마음을 줘가지고, 그래서 도박을 하게 하고, 그래서 돈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 목표는 누구야, 사실은? 저예요. 왜? 이 상구를 이렇게 스트레스를 확 줘가지고, 잠도 못 자게 하고, 이래가지고 뉴 스타트 일하는 것도 방해하고, 결국은 감정에 못 이겨, 증오심과 분노에 못 이겨서 병나게 하려고. 그게 악령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그 악령을, 이상구는 그 악령을 지배할 수가 없어요. 악령이 나의 뇌파를 베타파, 감마파로 바꾸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지배해? 네. 악령이 나의 뇌파, 내 생체 전자파를 아주 나쁜 파, 베타파, 감마파로 변질시켜 가지고 나를 병들게 하고, 그러려고 할 때 나는 내 뇌파를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선택밖에 없었다, 이 말이야. 뭐 하는 선택? 노래하자. 네? 노래하자. 그렇죠. 그 말은 누구에게 맡기자?
하나님에게 맡겼죠. 악령을 퇴출시킬 수 있는 그것은 성령밖에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자, 악령을 쫓아내서 나를 악령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존재는 성령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쁜 영적 에너지를 좋은 영적 에너지로 대체해야 돼.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성령을 선택한다. 기도. 네, 그렇죠. 그래서 먼저 기도를 해야 되고, 그래도 안 되면 뭐요? 찬송을 불러보고, 그래도 안 되면 웃는 연습도 해보고, 저는 다 해봤어. 그거 할 때마다, 그 선택을 할 때마다, 뭐야, 결국은 성령, 하나님이 도와줘서 다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상당히 종교적으로, 이제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이런 강의를 안 해도 이 세상에 태어나는 인간, 아기들 다 사실은 알아요. 어린 아이들이 더 잘 알아요. 걔네를 어떻게 할까? 자, 하나님만이 나를 지금 괴롭히고 있는 악령을 몰아내 줄 수 있다. 는 것은, 악령의 본질은 뭐예요? 조건적이야. 그렇죠? 성령의 본질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야. 이제 이런 거를 여러분, 이제는, 배워서 지금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오면 이제 대답이 탁탁탁탁 나오도록 알게 되면 여러분도 충분히 악령과 싸울 수 있어요. 지금은 알긴 아는데 다 이렇게 따로따로 놀아요. 이제 이게 총체적으로 하나의 원리가 돼서 그 원리의 지배를 내가 받고 내 사고방식도 이제는 그 원리대로 내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어린 아이일수록, 여러분, 병아리도 알더라고요. 스트레스를 탁 주면, 스트레스 병아리 무슨, 병아리들도 뭐 하고 이상한 소리가 나면 까다닥 놀래요. 걔네들이 두렵다는 것을 언제 배웠는지. 그 배우는 게 아니라 이미 어디에 있어요? 유전자에 있어요. 그 병아리 갓 태어나서 얼마나 이쁘고 천진난만하고, 그런데 이미 그 유전자에 두렵다. 뭐. 이런 게 다 들어있어요. 욕심도 들어있더라고. 이제, 우리는 병아리, 이번 겨울에도 우리 본부장님이 계란 부화를 시킬지는 또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계란 부화시켜가지고 병아리 나오면, 그 상당히 잘 돌봐야 돼요. 엄마가 없으니까, 엄마한테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또 사료만 먹이면 다, 별로 좋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뉴 스타트 시킨다고, 그 싱싱한 채소 같은 거를 이렇게 쫙 다지고 쓸고 해서 병아리들은,
이렇게 너무 길다란 섬유 같은 거를 먹으면 막히니까. 그래, 정성껏 다져가지고 이 채소를 주면요, 병아리들이 엄청 좋아해요. 사료보다 훨씬 좋아요. 그것만 탁 집어 넣어주면 병아리 때문에 후다다다다 하고 막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놈이 마침 그 아직도 덜 다져진 조금 기다란 거, 모타리가 큰 놈, 그걸 탁 집죠? 탁, 커, 이거는. 그러면 이 자식이 이제 크니까. 대박!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와! 대박! 그러면 즉각적으로 어떻게 하게? 도망갑니다. 도망가! 안 되니까. 그러면 옆에 놈 몇 마리가 뭐예요? 즉각적으로 따라붙어요. 그래서 막 거기 뱅글뱅글 돌아. 그냥 있는 거 먹으면 충분한데. 그때 그 큰 모탈이 대박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나 이기적이고, 그렇죠. 욕심과 그런 게 다 유전자에 철저히 깔려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두려움, 이런 것도 다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재밌는 얘기인데요. 이제 그 신학자들이 죄성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방금 얘기한 것이 그게 죄성이에요. 그거는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부모들로부터 받아오는 겁니다. 그거 도망가는 거 배우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큰 모탈이 뺏어 먹으려고 따라하는 거 배운 거 아니에요. 그대로 자기도 모르게 뭐예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돼. 그래서 죄적 본능이 우리에게는 있다, 이 말.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죄인이다. 자, 이게 참, 우리 목사님한테는 참 재밌는 얘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죄적 본능, 이 유전자로 실제로 전달이 되는가? 이거를 알아보고 싶었던 거야, 과학자들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고 하면, 개나 고양이나 심지어 호랑이, 사자들까지도요, 향기를 좋아해요. 아세요? 사람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막, 아, 좋다, 이런 표정도 달라져. 여기 보세요. 향기, 아, 향기 좋다. 그러고 있죠. 예, 네, 보세요. 아, 향기, 보세요. 향기 다 맡고,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실험실에서 실험용으로 키우는 쥐들을 가지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게, 미국, 에머리 의과대학이라는, 조지아주 아틀란타에 있는, 상당히 유명한 의과대학이에요. 거기서 실험을 했어요. 그 조지주는 거기는 참 봄 되면 꽃이 많이 피는 지역이에요. 이제 벚꽃도 많이 피는데, 여러분 여기도 벚꽃이 막 봄 되면 굉장하죠. 그런데 벚꽃 향기 맡아 보셨어요? 없다고들 그러세요. 저도 없는 줄 알았어요. 제가 여기 와서 마침내 벚꽃 향기가 이렇게 좋구나 하는 거를 아세요. 그래서 벚꽃은 꽃 한 개를 딱 떼서 맡으면 몰라요. 너무 약한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즌이 되면 우리 사랑이 있죠? 사랑이 집 바로 뒤편에 큰 벚꽃나무 있잖아요. 거기 막 벚꽃이 막 펴서 사랑이 있는 대로 이렇게 가지가 쭉 뻗어 내려와요. 그러면 이제 거기 가서 그 가지들이 안고 이 벚꽃 막
그 소의 얼굴을 파묻고, 아, 향기가 그렇게 좋아요. 아시겠죠? 벚꽃에, 이야, 벚꽃 향기가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벚꽃 향기를 맡을 때까지는 아직도 벚꽃에 대해서 잘 몰라. 아시겠죠? 아, 이렇게 돼요. 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기 막 벚꽃이 막 너무 많기 때문에 그 향기가 막 납니다. 아, 그렇게 해서, 좋다. 유전자 막 켜지죠. 그 하나님 봄에 꽃 피우는 것도 왜 피우게? 생기 주려고. 우리 유전자 켜 주려고. 우리를 치유시켜 주려고. 그래서 저는 봄에 꽃이 피는 거를 하나님의 깍공이라 그럽니다. 저는 이렇게 꽃이 봄에 피는 거 보면 하나님이 나보고 상구야 깍꿍 깍꿍 엄마가 그 갓난 애기 보고 뭐라 그래요 깍꿍 그럼 갓난 애기가 웃잖아 그때 유전자가 켜지니까 근데 이제 엄마나 애기나 유전자 뭐 이런 거 전혀 몰라 생기 그러나 우리는 그게 뭐예요 본능적으로 하고 싶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 자, 그래서 그 벚꽃 향기를 이제 추출해가지고 벚꽃 향수를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실험실에 있는 쥐들에게 이렇게 뿌려주면 쥐들이 아주 좋아해. 향기 좋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어떤 실험을 했냐고 하면, 그래서 이제 벚꽃 향기를 착착 뿌려주면 좋다고 그러는데 실험을 어떻게 했냐고 하면, 벚꽃 향기를 탁 뿜어주고 바로 그냥 그 밑바닥에 전기를 통해 가지고 막 전기 충격을 줬어. 그 쥐들에게 고양이 소리를 들려주면 어떻게 하게? 쥐들이 갑자기 발발발 떨어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그 이제 벚꽃 향기를 맡고 쥐들이 아 좋다 그러고 있을 때 전기 충격도 줘서 막 발이 막 찌릿찌릿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고양이 소리도, 야옹! 하고는 막, 이렇게 돼가지고, 그걸 반복을 했어요. 반복을 하니까 어떻게 될게? 처음에는 벚꽃 향기가 나면 그렇게 좋아하던 이 쥐들이, 벚꽃 향기와 함께 고양이 소리, 그 다음에 전기 충격을 주니까, 이제,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제 관찰하고 싶었던 핵심이 뭐냐고 하면, 그거를 해놓고, 그래서 벚꽃 향기 날 때마다 고양이 소리 나고 막 그렇게 해놓고, 한 일주일 동안 그걸 반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열흘 후에 벚꽃 향기를 착 뿌려줬어요. 쥐들이 어떻게 했게? 이래요. 그러니까 벚꽃 향기에 대한 반응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벚꽃 향기에 대한 그 반응이 그러니까 변질된 반응이죠, 그렇죠? 그 변질된 반응이 유전자에 전달이 되는 거. 그래서 그 사실이 그 두려움이 벚꽃 향기에 대한 두려움이 후손에게 유전되는가. 그걸 실험을 했었어요. 그 어떻게 했냐면, 자, 그래서 쥐들은 본래 다른 건강한 쥐들은 벚꽃 향기를 좋아하고 벚꽃 향기 뿌려주면 아주 좋아하고 있어. 근데 그 쥐들만 막
저 벚꽃 향기가 날 때마다 막 강력하게 막 두렵게 만들고 막 전기 충격 괴롭히고 그러니까 이제 벚꽃 향기만 나타나면 뭐요? 고향이 막 이런 거고요. 자, 그래서 두려움, 벚꽃 향기는 무서워. 라고, 이제, 뭐가 됐어요? 각인이 된 쥐들이 새끼를 낳았어. 그럼 새끼들은 벚꽃 향기 가지고 그렇게 시름을 당해본 일이 없잖아요. 그 새끼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거지를 조금 키워가지고, 벚꽃 향기를 뿌려주니까 새끼지들이 어떻게 했게? 정상적인 새끼지들은 벚꽃 향기 아직도 좋아. 그러니까, 그게, 자, 이상구도, 그 만주에서 기차를 타고 오면서, 막 사람들이 막 이 기관총탄이 막 기차로 막 뚫고 들어와가지고 막 배가 터져서 죽고 막 발이 떨어져 나오고 이게 어떻게 해요?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해? 뜻에 반응. 그 두려움, 무섭다. 그게 유전자를 변화시킨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턱 따먹었어. 그거는 누구의 뜻대로 따먹은 겁니까? 악령의 뜻대로 따먹은 거지. 그렇죠. 그래 놓고, 이제, 악령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뭐예요? 혼낼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하나님은 나타났다 하면 뭐예요? 하나님 어서 오세요! 그랬던 남자와 여자가. 그거 따먹고 난 뒤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어딨냐? 하니까 후다닥 숨잖아. 그게 이미 유전자가 변했다. 그 죄는 영적 에너지는 유전자를 변화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나쁜 생각을 하면 우리 유전자를 나쁘게 변화시킨다니까. 이거를 회복시키는 것이 성령의 본질은 하나님의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래서 우리가 2부 세미나를 통해서 이 무조건적 사랑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제가 이론적으로 오늘 저녁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사실 어린 아이들은요 안 가르쳐도 다 알아. 자,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를 꽉 받는다. 그러면 이 스트레스 해소에는 뭐가 제일 효과적이란 걸 안다고요? 무조건적 사랑.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아주, 그 집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4살, 5살이야. 그래서 이제 아빠가 미국에 출장을 갔다가 돌아오면서 아주 좋은 리모트 컨트롤 하는 원격 조정으로 가는 장난감 자동차를 사다 줬다, 이거야. 아들이 이거를 너무너무 좋아해. 그래가지고 이제 아파트 어린이 놀이터에 가서 그거를 탁 하면, 조물애기들이 모여가지고, 와, 진짜로 좋은 장난감이. 그래서 이 5살짜리 아이가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행복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한 14살 되는 놈이 다 와서 보니까,
좋거든. 그래가지고 그냥 리모컨 하는 이거 조절하는 거 탁 뺏고 장난감 차도 탁 집어가지고 어떻게 토끼버렸어.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울었을까? 미치는 거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야. 어쩔 줄을 몰라. 그 고통, 응? 그 고통을 받으면 어디로 가면 된다는 걸 알아요? 엄마. 그래서 죽겠는 거야. 고통스러워. 그래서 이제 엄마. 아파트 간다. 엄마가 없다. 그러면 스트레스 풀려요, 안 풀려요? 죽을 지경이죠, 엄마가 없으면. 그 마침 엄마가 있었다. 아니,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우리 아들, 어? 엄마한테 이제 막 서면, 아, 그랬구나. 일로, 괜찮아, 일로. 네. 그러면서, 그래서 엄마가 괜찮아, 괜찮아. 우리는 아빠가 하나 더 사주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엄마가 설명하는 거야. 걔는, 걔네 집은 이런 거 사줄 아빠가 없을 거야. 아마. 아빠가 맨날 술 먹고 들어와서 엄마 때리고. 그 네가 갖고 놓은 걸 보니까 너무너무 갖고 싶었겠지. 그래서, 그 아마 이런 장난감 그 아빠가 한 번도 사준 일이 없을 거야. 그러니까 오늘 걔한테 그냥 선물로 준 거라고 생각하자. 긍정적으로 돌려. 사랑으로 돌려, 사랑으로. 우리는 이렇게 좋은 아빠가 있잖아. 아빠가 널 사랑하니까 이 얘기를 하고 하나 더 사달라고 그러면 아빠는 기꺼이 사주실걸? 그렇게 얘기하니까 진정이 됐어. 감마파가 베타파가 됐다가 알파파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엄마가 아빠한테 전화해. 아, 물론 엄마가 얘기해야지. 불 다 꺼졌어. 분노의 불길 다 꺼졌어. 그 분노, 그 증오는 그 악령이 불러온, 악령이 만들어온 증오, 분노는 뭐 앞에서 완전히 꺼져버렸어요?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예. 막, 하나님이라고 그러기 싫으면 좋다, 이거야. 그래도 뭐는 알아야 돼? 무조건적 사랑은 알아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무조건적 사랑을 알아야 된다. 그래도 이거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꼭 집에 가시더라도 2부 세미나를 직접 듣지 못하시고 집에 가시더라도 꼭 직접 들으시는 것처럼 들으셔야 돼요. 아. 하나님의,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타나 있구나. 이거를
이거를 절실히 느낄수록 여러분은 스트레스를 꽉 받을 때, 내가 두려워졌을 때, 두 손을 딱 모으고, 하나님, 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하나님. 옛날에 제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누구 생각하면 스트레스 풀렸다고요? 알파파가 돼버려? 왜 할머니? 제가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외할머니보다 훨씬 더 무조건적 사랑이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꼭 이브 세미나를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기서 들으시면 감동도 많이 받고 정말 더 이해가 되는 것은 여기서 들을 때 집중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에서 들으면 이게 벌써 뭐예요? 이런 여기서는 여러분 저를 딱 보고 시선을 딱 고정시키고 그렇잖아. 그래서 강의실에 와서 앉아 있기는 있는데 무엇에 집중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유전자 상태는. 그래서 집중하지 않을 것이면 사실은 강의는 시간 낭비예요. 그래서 집에서도 1부 강의도 집중할 만했겠지만 2부 강의는 더 집중력을 어떻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강의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강의 들으시고. 집중하지 않으면요. 제 강의는 앞 얘기를 아차해서 못 들었으면 그 다음 얘기를 뭐예요? 그 다음 얘기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그런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집중해서 시작부터, 그 다음. 그래서 제 강의는 유튜브로 방송을 했을 때, 그냥 집중하지 않고 들을 때는 몰라요. 그리고 강의가 무슨 성이 있어요?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첫 강의부터 안 듣고, 그냥, 제목이 재밌네, 한번 들어보고, 그럼 무슨 소리 하는지, 뭐요? 아, 몰라. 뭐 생기, 뭐 이래 샀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이거를 아주 체계를 탁 잡아서 집중해서, 아, 그렇구나, 역시.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성경의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무조건적이구나. 참 감동적이다. 이렇게 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래. 이제는 내가 피할 곳이 있구나. 내가 스트레스를 꽉 받았을 때 두려움이 나를 꽉 지배했을 때 갑자기 분노했을 때 내가 분노를 조절을 못하게 했을 때, 내가 안길 곳은, 이제는 다 커가지고, 우리가 엄마를 안아줘야지. 엄마 품에 안길 만한 엄마 품을 가진 엄마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렇죠? 우리가 안길 곳은 결국, 어디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품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담겼을 때 내 뇌파가 즉각적으로 알파파가 되려면 옛날에는 외할머니 품에만 딱 안겼다면 금방 알파파가 되었어. 왜? 외할머니가 얼마나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는가를 내가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우리 각 개인을 우리의 과거가 어땠는지, 근데 아무 상관없이, 김정은이라도, 그렇게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구나를 내가 딱 깊이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런 하나님 품에 탁 안겼다 하면 뭐예요? 알파파가 싹 돼버리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 공부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집중하시고 잘 한번 들어보셔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야 하나님이 우리는 이렇게 조건적이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사실은 벌 안 주는 하나님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 하나님 벌 줬다는 말도 있어. 그런 건 왜 그런지 이런 걸 알았지. 근데 여러분이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배우지 않고 집에서 어느 날 성경을 우연히 들춰보았더니 하나님이 벌 줬다고 쓰는 거야. 그러면 이상구 박사가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한 거는 다 뭐 헛소리지 뭐. 그런데 왜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한 곳이 있을까? 이런 것들은 이제 체계적으로 배워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꼭 공부를 집에 가셔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정말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딱 받아. 우리 살아가다가 보면 스트레스 받아요. 예상치 않은 스트레스 와요. 그때,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딱, 그 말만 해도, 알파파가 쫙 돼버리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익숙하게 잘 알게 되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그 생명 안에서 다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죠?